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내안을 하는데 사인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진짜 궁금하다. 선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. 크게. 저 목청껏. 네. 근데 너무 유리해. 발성이 좋으시잖아요, 선배님. 네이마! 골빠리! 골빠리! 경쟁률이 너무 높은 선수는 네. 시도하지 말아라. 경쟁률이 높은 선수 말고 받았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그 다음 정도 선수를 노려라. 여기 어디 여기야? 여기 이 유니폼 하면 안 되지. 이건 안 되지. 야야 앞에다 봐도 그냥 앞에다 봐도 그냥 앞에다 봐도. 마키뉴스 마키뉴스 엑스프레스 스포츠 코리안 코멘테이터 코멘테이터 땡큐 땡큐. 내 손에 닿는 곳에 유성 매직이 꼭 있어야 된다. 유성 매직 준비. 이거 필수입니다. 판때기가 있어요. 근데 이거 진짜 딱 준비해서 가져가면 네. 선수들이 바로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무조건 해줘요. 왜냐면 이거 사인해줄 각이 나오거든요. 그렇지. 금방 할 수 있겠다. 그렇지. 착하고 할지.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때와 장소가 중요하거든. 선수들이 묵는 숙소를 가야 돼. 가는 길. 말고? 끝나고 돌아오는 길. 그렇지. 아 이게 중요하다. 그렇지. 이거야. 유니폼 뭐가 좋냐면 그 선수의 마킹이 된 걸 가져가면 아니 내 얼굴 내 마킹 돼 있는데 그거 안 해주겠어요? 마킹이 안 된 유니폼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너 마킹할 건데 사인 해줘라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누굴 사실 사인 받게 될지 모르니까. 아 맞아. 마킹을 안 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. 만약에 그렇지. 사인 유니폼으로 입을 거면. 그렇지. 마킹 유니폼에 사인 안 해줄 사람은 전 세계 호날두 정도밖에 없다. 아무튼 제가 소중한 노하우를 또 알려드렸으니까. 아유. 아,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면 사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 꿀팁이에요. 아, 꿀팁입니다.